사랑이 여러 가지 그 부류가 있는데 우정도 사랑이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친구의 보기 좋은 우정 사례들이 몇 개 있죠. 오늘도 제가 김재욱 씨가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와서 네. 몸이 너무 건조하다며 자기 몸에 좋은 비싼 바디로션을 좀 갖다 달라고 해서 내가 언제 비싸다 그래서 좋은 거. 네, 그래서 바디로션을 한 6개 정도를 갖고 왔어요. 한두 개도 아니고. 근데 제조 날짜를 보고 너무 사랑스럽게 이걸 쓰고 나 죽으라고라는 멘트를 던지더라고요. 새 거거든요. 잠깐만요. 예, 이런 사랑도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네요. 예, 이것도 사랑의 한 부분이고요. 좀 일그러지긴 했지만 혜영 작가님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바디로션 그 화장품이 2년이 지난 거는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개봉 이후에 6개월 뭐 이런 식인가요? 잘 모르세요? 괜찮습니다. 비싼 쓰면 안 거예요. 돼요. 2011년 6월 6일에 만들어진 걸 저한테 갖다 주고 네. 생색을 내시네요. 아니, 비싼 돈 조사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컴플레인을 걸어야겠어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 이, 그, 가격표가 아니고, 뭐, 이렇게 붙어 있는 네. 스티커라고 하나요? 라벨. 라벨. 라벨이, 그, 몇 개는 오늘 산 티가 나고요. 몇 개는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느낌이 확 나요. 그런가? 주지훈 씨집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요? 네. 농담 아니고요. 네, 여기서.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무슨 군인이 바디로션 따위를 바르겠다며. 맨몸으로 나라를 지키셔야죠. 아니, 뭐, 저도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아무튼, 뭐, 제가 좀 쓴소리 하긴 했지만, 잘 쓸게요. 네. 네. 저, 하나는 2011년 6월 6일에, 6월 6일에 제출된 건제 후임에게 주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조금 딱 떼서 주면 되니까요. 뭘? 뭐예요, 그거? 아침.